즐기러 온 라디오 생활 2부 이어갑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 격리로 인해서 결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될 경우에 어떤 지원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효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1부 마무리하면서 항상 청취자 퀴즈를 내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좀 어려웠는지 답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실례지만 코너 네. 조금 들어가기 전에 저희 네. 퀴즈 한 번만 더 내고 가도 될까요? 아,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노무사님 집, 그 지금 집인가요? 거기가? 사무실인가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혹시 네. 거기에 식물 기르십니까? 식물 기르죠. 네. 아, 그럼요. 제가 식물을 좀 좋아해요. 식물과 관련된 신조어가 오늘의 퀴즈인데요. 식물을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뭐 삶을 함께하는 동물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그린그린하게 우리의 삶을 그린그린하게 만들어주는 식물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반려동물, 2번 반려맹수, 어흥! 3번 반려채소, 4번 반려식물입니다. 우리 노무사님 힌트 또 기발한 힌트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같이 뭐 그 동행한다는 의미를 뭐 이거는 답을 다른 걸 맞출 수가 없어요. 식물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신다는 거니까. 아, 네. 그렇죠. 반려 동물 말고 반려 땡땡. 아, 좋습니다. 정답 네.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참고로 노무 관련된 이야기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요. 역시나 짧은 글은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샵 0945로 노무 고민 남겨 주시면 추후에 오늘 방송 끝에 저희가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격리될 경우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때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코로나19 확진에 의해서 격리되시면요. 급으로 부여해야 되는 거는 정부의 네. 권고사항일 뿐이지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감염되어서 격리되시면 무급으로 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하. 요거는 원래는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휴업,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요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는 개인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직원 개인 분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걸 사업주의 기책 사유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회사의 기책으로 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네, 결근으로 보고 무급으로 처리하는데요. 근데 무급으로 처리할 때 방법, 계산법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들이 많으세요. 네네. 이제 이때는 뭐 결근으로 처리되니까 결국은 일반적으로 이제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면 월급여 나누기 당월의 총일수 곱하기 격리일수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격리일수는 이제 회사에 나오지 못한 기간을 네네.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한 주에 월요일날 시작해서 일요일날 격리가 해제되신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하시게 되는데 네. 수요일날 격리되셔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시는 분들 네네네. 있으시잖아요. 네네. 2주에 걸쳐서 하시는 분들. 네. 사실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아까 알려드린 그 격리 일수만 곱하는 게 아니라 그 격리 일수 더하기 주요 일수를 하나 더 공제를 해주셔야 되면 한 주, 두 주에 걸쳐서 별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늘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냥 일반 직장인분들은 계산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 하는 게 이 그 회사의 조금 큰 규모에는 급여 담당자가 이제 계산을 해서 그대로 지급을 해주면 그냥 급여 명세서 주는 데는 계산 내역이 안 적혀 있으니까 제대로 계산했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작년 11월 17일부터 이제 드디어 임금 명세서 그거 의무화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격리 당하셔가지고 월급 무급 공제를 당하실 때는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거기에 계산 내역이 분명히 필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우리 노무사님 그 이어폰 마이크를 조금만 입 가까이에 대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네. 네. 그 앞서서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된 게 회사 귀착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맞아요.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한테 걸려온 것더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아,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사실 회사에서 걸렸냐, 뭐 바깥에 나가서 걸렸나 가지고 이제 이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 코로나19라는 그 감염을 원인을 제공한 게 회사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기특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이제 경영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게 못하게 만든 원인들을 제공을 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네. 코로나19 감염을 예, 그거는 절대 볼 수가 없고 사용자의 기특 사유. 그러면은 네. 코로나19 말고 뭐 다른 질병, 전염병, 감염병 뭐 이런 것들로 유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아, 없죠. 네. 네, 감염병에 의해서는 인정해 줄 수.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냥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예. 그 사업부가 그 어떤 배려로 인해서 그 다 유급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가능하겠죠. 네, 네. 뭐 대기업이나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 무급 처리는 사실 이제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 결국에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직결되는 것인데 예, 예. 이 사기를 고려했을 때는 회사의 재정이나 이런 게 가능하시다고 하면 유급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도 그런 데도 많고요. 네네. 주변에 네. 보면은 재택금 근무 근로로 좀 돌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격리를 하시게 되면 몸들을 또 하지 않는데 재택으로 근무하시는 거니까 네. 당연히 그거는 유급 휴가도 아니고 그냥 재택 근무에 근로 제공으로 네, 받으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로 제공에서 받으시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어제 확진된 분부터 보면 지원금 네. 수준이 대폭 낮아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아 맞아요. 이제 이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이제 16일 3월 16일 기준으로 이제 확진자에 대한 그 지원금 수준이 대폭 하향됐습니다. 원래는 지원금이 이제, 어떤 건가요? 네, 맞아요. 원래는 이제 지원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아까처럼 네. 말씀드린 게 이제 회사가 유급 휴가를 부여를 했으면 회사가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금을 신청해서 아. 적정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었고요. 아, 예. 대신에 아까 제가 원칙은 무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무급으로 무급을 당하신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주민센터에 생활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일정 부분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아,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었나요? 그러면 전에는 이제 그 2월 14일 전에는 가구 원수 기준으로 다 무급이면 가구 원수가 4명이면 4명 기준에 산정된 그 생활 지원금을 받게 됐고요. 예.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그 격리자 수에 따라서만 일일 한도 금액 34,907원을 곱하기 격리 일수에서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한 명이 격리되셨으면 가구 원수가 뭐 5인 주민등록상 5인이 되셔더라도 예. 격리자 수 1인으로 따지니까 결국에는 한 24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일 기준으로 하면. 예예. 근데 지금은 이게 더 낮아졌어요. 아까 이제 생활 지원비가 2월 14일 이후에 격리되셔가지고 하셨던 분보다 예. 지금은 1인 7일 기준으로. 정액 10만 원만 지원. 10만 원. 어제부터. 네. 어제 16일자로 확진되신 분은 네네. 생활 지원비는 1인 7일 기준 정액 10만 원 지원되고요. 2인이 격리되셨다고 하면 그냥 50%만 가산해서 15만 원만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 또 그게 그렇게 네.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사업주가 이제 유급 휴가를 지원하면 유급 휴가 지원 비용도 원래는 네. 그 2월 14일 전에는 13만 원이었다가 2월 14일 이후는 7만 3,000원으로 변경됐다고요. 지금은 예, 3월 16일 어제부터 확진되신 분 유급 휴가 제공하면 결국에는 4만 5,000원밖에 지원 못 받아요. 아, 이게 참 네.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예, 지원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됐어요. 아, 그래요? 이 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지금. 아, 금에 대한 거.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그 뭐 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미성년자가 만약에 걸렸다, 격리됐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아, 네, 그런 건 관계없어요. 근데 지금은 결국에는 격리자 수에 따라서, 격리자에 따라서 생활 지원금이 지원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뭐 미성년자하고는 그런 건 관계없어요. 저는 이제 2월 14일 전에 가구원 수 기준으로 이제 지원이 되었는데, 예, 예. 이게 이제 고려 대상이 됐는데, 이제 그렇군요. 어쨌든 네. 뭐 나라에서도 최대한 회사가 유급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동안에 좀 지원을 해왔던 거네요.
뭐 그랬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원금은 회사가 유급으로 해주는 부분이 우리 근로자 직원분께서는 가장 혜택이 높으신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1일 13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다가 7만 3천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4만 5천 원까지 그다음에 5일로 줄어드니까 회사가 드디어 회사한테 이제 유급 휴가 비용을 회사가 유급 휴가를 지원해준 유인이 점점점점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격리 조치 위반한 분들은 유급 휴가 비용 그 지원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절대로 이런 거 위반하시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아직까지 예, 긴장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로 격리가 됐는데 얼마 네. 지나지 않아서 퇴사할 경우에는 뭐 퇴직금에도 영향이 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급으로 처리당하셨을 때는 네. 결국에는 급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직 일수는 그대로 산정될 수 있으나 그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제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 네. 업무 외 부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가 승인한 기간은 그 평균 임금 계산 기간에서 이제 제외하고 그 앞전 거를 땡겨와서 네네. 거의 퇴직금에 영향이 없게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근데 이 코로나19로 격리돼서 무급으로 처리된 게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걸로는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의 그 감염병 예방 정책에 의해서 격리를 들어가신 건데 그게 사용자가 승인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예.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뭐 사업주가 선의를 베풀려고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네요. 아니요. 항상 우리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네. 법적 계산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사용자가 퇴직금 그래도 열심히 저기 해오셨는데 그런 거 영향 안 받게 기준대로 해주시겠다고 하면, 예. 선의를 베푸시면 언제든, 예. 괜찮은 겁니다. 아, 플러스 알파로 뭐더줄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더 주시는 거에 대한 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최저 안의 근로조건을 기준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예. 그거보다 하회하면 법적 제재가 들어가는 거지. 상회하게 되면 네, 좋은 거니까. 그러네요. 네. 그 퇴직금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또 추가로 드리면 퇴직연금이 올해부터 의무화가 됐나요? 아니에요. 그냥 법정 퇴직금. 그 우리 임금 3개월 임금 가지고 계산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여전히 예, 겸행되는 곳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요. 예. 얼마 몇해 전에 퇴직연금을 의무화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법안 발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는 마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처럼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보니까 제가 과거 걸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그래서 많이들 질문을 주시고 조금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네,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지 예, 그렇군요.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지금 얘기 나눈 중에도 청취자분들께서 노무 상담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님, 이번 3월 말이 정년이라고 하십니다. 3월 말씀. 네,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매년 5월 말일에 끊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데 저는 3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두 달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연차 수당 포함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는 연차 수당 포함 퇴직금 계산은 요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돼요. 첫 네. 번째는 이제 법정 퇴직금 제도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 연차 수당, 퇴사로 인해서 받으시는 연차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되는 그 임금 총액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퇴직금, 예, 퇴직금 그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그 연차 수당은 그 전전년도에 그 발생한 걸덜 써서 전년도에 받은 연차 수당의 12분의 3만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퇴사 정년 퇴직함으로써 받는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DC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면요, 네. 이게 퇴사로 인해서 받는 연차 수당도 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총액 나누기 12 곱하기 12분의 1한걸 퇴직연금으로 이 올해의 퇴직연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금 하시는 거 하고 네. 결국에는 이분이 그 입사일 기준에 이제 법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그 산정된 연차를 계산해서 3월 31일자로 퇴사하시면 퇴사하실 때 연차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회사가 임원이 많다 보니까 그 재직 근로자들에 비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5월에 일괄 지급하는 것과 예. 정년 퇴직으로 인해서 3월 달에 퇴사함으로써 인해서 연차 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2018님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3768님은 이런 질문 주세요. 저는 알바를 했는데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일을 해서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년이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 떼지 않은 이분은 알바하시는데 실수령의 기준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실무에서 말하는 네트 계약으로 해서 그 알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금 쪽 부분은 사용자가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 그냥 다 세금 떼지 않고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렇게 하시더라도 근로자로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예, 당연히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3768님이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떼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넘어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냥 알바고 나는 세금도 안 떼고 사대보험도 안 들었으니까 퇴직금이 그쵸.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노동법에서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게 형식적인 게 불구하고 그 이분이 정말 근로자로서 인정된다. 뭐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뭐 다른 사람과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일했고 예, 이런 게 인정되면 예, 그거 관계없이 1년 예, 일하셨으면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어야 되죠. 예예. 예. 저도 이제 들으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 코너 매일 네. 들으시면 너무 네. 상식이 좀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예. 공호 이사님께서는요. 저는 특고직 네. 배달 종사자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네.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아, 네. 뭐 조건이야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데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는 이제 받으시는 거고요. 이제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는 거는 예, 역시나 우리 고용안정망으로 안정망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치 못해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는 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예, 노조 발판이 마련돼서 거기에 가입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뭐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따라오십니까? 요거는 이제 실업급여 조건은 결국에는 이제 비자발적인 이직이 되겠죠. 예. 예, 예, 그런 사유들이. 뭐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특고직?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피보험 단위 기간이 일정일수록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일수를 채워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사유가 인정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 3768님 앞서서 질문 주셨던 분인데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확실하게 콕콕 찍어서 알려주셔서 최고입니다. 이렇게 극찬을 네, 해주셨네요. 네, 청취 많이 해주세요. 5916님,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요거는 이제 사실 제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그 공동인증서 이용해서 예? 그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라는 데 그 로그인 하시면요. 예. 네, 그 이력 내역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네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라는 데 이제 접속을 하시고. 네네. 회원가입도 필요 없으세요. 그냥 그 공동인증서나 본인 인증수단 이용해서 네. 로그인 하시면요. 거기 바로 창에 그냥 정면에 그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 뭐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어렵다 아니면 뭐 그런 게 없으시다고 하면 그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지사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배달 종사자분 질문도 있었으니까 뭐 특수고용직이라든가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다 확인 가능하죠. 네, 그래서 토탈 서비스네요, 진짜 말 그대로. 네, 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알겠습니다. 네. 2575님, 퇴직 날짜가 말일이고 연차가 네. 하나 남아서 14일부터 31일 중에 연차를 다 쓰겠다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연차는 사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칙이 뭔가요? 아, 이분은 퇴사 전에 연차를 쓰고 퇴사하시는 걸로 하고 싶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 말이니까 아, 이게 원래는 이제 연차 휴가는 재직 중이라고 하면 우리 근로자분이 그 청구하는 날짜에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네. 예, 그 승인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퇴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그 회사와 이분 간의 정리 그다음에 인수인계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게 끝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냥 연차 쓰는 걸로 하고 말일까지 뭐 퇴사일자 잡아주겠다 서로 상호간에 합의되면 괜찮은데 그런 어떤 인수인계 기간이나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 예, 회사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무작정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7479님.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들 소득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학생 애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네. 소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결국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시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아까 그 질문 주신 분 중에서 그 고용 신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셔서 그 가입 이력을 해서 소득을 증명하고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알바를 하시게 되면 그 상용으로 봐서 106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세금이 없더라도 그런 원천 신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의점주가 하고 있는 뭐 어디 그 세무사 사무실이나 요청해서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거나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아마 이 네.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거를 가입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소득의 증명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신고가 됐다고 하면 홈택스라는 이제 세금 신고하는 국세청에서 만든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네. 만약에 이제 편의점주가 여기에 지급하고 적법하게 신고가 됐다고 하면 그 개인에도 그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된 내역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세금 납부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것들은 할 줄 알게 됐는데 저도 대학생 네. 때 생각해보면 아니 네. 소득 증명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어려웠던 경우가 아르바이트 하실 때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무 관련된 거는 정말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 네.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네. 100원, 샵 0945로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못다 한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청취자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네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